해인금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감남사고위원회에서 해인금척이 나오죠. 이 해인금척 72 해인금척 이 뜻은 이칠은 만입니다. 이 만자입니다. 만의 십승의 두 해인의 금잣대. 이제 불교에서 불교를 이끌고 역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불교의 그 불제자들을 이끌고 역사를 하는데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두 분이 있는데 두 금잣대죠. 그것이 금잣대가 이 복희 여화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여섯 개의 별무리가 있는데 이것은 육각도형, 이 라엘이 가져온 육각도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별은 바로 이 만자를 뜻하는 것이죠. 스와스티커. 그래서 이것은 라엘이 가져온 육각도형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쪽 분은 라엘을 뜻하는 것이고 컴퍼스를 들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고구마처럼 생긴 이 별무리. 이 별무리는 바로 한반도의 휴전선에 설립될 아리랑 동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 부지가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겼죠. 여기도 별무리가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은 이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신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아신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곱자, 기역자를 이렇게 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 컴퍼스, 이건 제도자, 어떤 설계자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인 삼척이라는 것은 금잣대, 잣대죠. 이것이 잣대입니다. 컴퍼스와 기역자, 곱자는 잣대죠. 그래서 이두 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두 분이 바로 해인금척입니다. 이렇게 해인금척이 나타나서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이두 분은 이렇게 한 줄기, 이건 DNA를 뜻하는 것입니다. DNA 이중 나선 구조가 이렇게 꼬여 있죠. 두 줄로 이렇게 꼬여 있는데 이것이 DNA 이중 나선을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두 분은 DNA가 복제돼서 이렇게 두 분이 나온 것입니다. 쌍둥이 형제죠. 복제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두 분의 두 분이 모든 종교에서 오시기로 한 바로 그, 두 분입니다. 불교에서는 쌍미륵불을 일컫고, 기독교에서는 두 증인을 일컫죠. 두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증산상제님은 서신사명, 수구사명을 도수를 놓아뒀습니다. 서신사명의 도수는 바로 라엘, 프랑스에서 낳은 라엘을 뜻하는 것이고, 수구사명의 도수는 바로 동방, 한반도에서 탄생한, 토끼띠에 탄생한 신선, 자아신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교감남사구 예언서의 해인금척이 이 바다 해자를 보면은 바다 해자를 파쇄를 해서 보면 삼수가 있습니다. 여기 삼수의 어미모, 어미의 사람, 사람이 있죠. 저 위에가 매양, 매양맷자죠. 매양의 도장, 금잣대. 이것은 매양의 도장이라는 것은 바로 매양,
아이가 젖을 먹듯이 매양 발성 명상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발성 명상을 함으로써 의식을 각성시키고 또 우리의 몸, 오감을 활성시켜 전인적 의식으로 깨어나게 합니다. 여기서 가르쳐주는 발성 명상을 반드시 따라해야 합니다. 이 발성 명상을 하게 되면 호르몬이 촉진이 되는데 그 호르몬이 목젖을 타고 흐르는데 그것이 단맛이 느껴진다 해서 감로라고 하는 것이고 이 두개골에서 촉진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석정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발성 명상을 가르쳐 드리는 동영상이 있으니 그 동영상을 보고 반드시 발성 명상을 따라해야 합니다. 격암 남사고 연세에 나오는 이 글귀를 보면 천하인민대우성, 천하인민을 큰 소리로 부른다. 여광여취우명성, 미친 것 같이 취한 것 같이 소울음소리. 그렇습니다. 이 발성 명상을 하는 것이 마치 소울음소리 같이 들린다고 해서 우명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성 명상 소리가 입딱 벌리고 아 소리에서 입술만 서서히 오므립니다. 그러면은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 발성 명상을 함으로써 정수리가 울리고 정수리가 진동을 하죠. 옴 하면 정수리가 진동을 합니다. 이 정수리의 진동을 온몸의 세포와 함께 공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몸이 하나의 종이 돼서 진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온몸의 세포들, 우리의 몸은 수십 조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들이 서로서로 연결하여 통합된 시스템으로 움직일 때그 기능을 최대로 발휘하게 되어 전인적 의식으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발성 명상이 바로 해인입니다. 이 해인을 함으로써 우리의 몸을 이제 전인적 의식으로 깨어나는 곧 부처가 되는 해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인 부지 조소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비웃는 때다. 아마 이 발성 명상을 하는 걸 보면은 비웃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옴 발성 명상을 하면 입 모양이 이렇게 되죠. 이것을 증산 상제님이 현무경에다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아, 하면 이렇게 입을 딱 벌리게 되죠. 여기 모음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가 되죠. 입 모양이 오 소리입니다. 여기 발음도 오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모음을 하나 따다가 여기다 이렇게 오자가 됩니다. 입 모양이 옴이죠. 입 다물고 여기 오자에다가 옴은 밑에 미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오음을 나타내는 현무경을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현무경 요 하나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풀어보면은 이런 입 모양이 됩니다. 아오음 발성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인 금잣대를 이렇게 밝혀드리니 이제 열리를 기로하고 동방에서 낳은 자아신선의 역사,
38선의 아리랑 동산 설립 역사에 따라 이르려야 합니다. 그래야 도통줄에 드는 것이고, 구원의 방주에 오르는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이르는 사람은 이제 18세의 육신으로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사영생의 반열에 들게 됩니다. 지심규명래, 이에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